시간이 넓어지다 보면 게릴라전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이제는 좀 적의 하이브 체제에 맞춰서 도적 선수가 사켓스로 이제 확보할 수가 있다 보니까 리버라든지 아니면 아칸을 다수를 좀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셔틀 타임이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센터를 내주다 보니까 적의 시야 자체가 지금 제한적이거든요. 커서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드론을 지금 충원해내는 타이밍에 한 번 정도 힘을 빼놓을 수가 있죠. 네, 이거 셔틀이 제대로 한번 터져주면 싸울 말 안 납니다. 게임할 말 안 납니다. 거석현. 자, 그리고 이제 저그의 디파일러가 확보되기. 네. 자, 저격. 네, 이러면서 아 여덟치 맞어요. 이러면 마음 급해지도 거석현. 셔틀이 지금 다크랑 하이템플로 탠 것 같은데요. 저 저그가 그동안 헝글했던 상황에서 드론 확보를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 드론을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상황을 좋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네, 러커 3-40마리 내는 것 같습니다. 무장에 맞습니다, 러커. 근데 단독 러커보다는 이제 하이브가 되면 이 병력들이 마법의 도움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어요. 네, 셔틀 견제 휘둘리지 않으면서 고속현 선수도 애초에 부유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하이브 디파일러 갖춰주면서 이제 난전을 좀 유대해야 되겠죠? 그럼요. 다섯 집어 하이브 유닛에 디파일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모릅니다. 병력 많은 핏뿌리기 시작하면 몰라요. 저 디파일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고속현 선수가 오버로드 드랍을 통해서 도적 선수를 좀 흔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든다면 자 셔틀! 셔틀 죽는 거 치면 야 소금이 됐어요 근데 소금이 빨리 떨어집니다 아 닭한기 먼저 내리고 닭 하나 떨어졌고요 여기서 셔틀! 이게 완전히 김부영급 셔틀인데요. 야 스쿼즈가 몇 긴데 네 또 뭐 잡히긴 했네요. 네 다크 자부터 이렇게 상대편의 신경을 분산시켜줬고요. 뭐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지금 견제 정도는 고속현 선수가 굉장히 잘 막은 거고요. 네. 야, 이거 만약에 고속현 선수가 5시 라인을 확보하게 되면서 장기전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도적 선수가 유리한 어떤 판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고속현 선수의 물량도 지금 만만치가 않고요. 네. 리버가 필수입니다. 지금 도적 선수. 네, 하이브 저그와 레오 저그는 완전 자기가 그저 다시 디파일러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고속현 선수가 이제 앞설 수 있는 부분은 이 업그레이드인데 리버 앞에서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6시 쪽에 로보틱스까지 완성해놓은 상황이고 하이템플러까지 있는 상황. 수비 가능하죠 이 지역도요. 자 다크 덮치고 그 다음에 빗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드레나 네. 계속 해야 되고요. 하이브를 최대한 그렇죠. 활용을 해야 돼요. 도적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쉽게 끌고 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4리버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투셔틀로 말이죠. 네, 5시 라인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전에 압박을 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아, 6시 쪽도 리버, 앞마당 쪽도 리버, 그나마 9시 쪽은 리버가 없는 것 같은데 고속현 선수는 그냥 지상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버로드 드랍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난전을 만들어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 이 다수의 러커를 갖다가 6시 쪽에 계속 공격 간다고 하면은 도적을 여기 캐롯만 건설하고 리버만 충원되면 수비 가능하거든요. 자, 전투에 리버까지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고속현 선수도 11시를 가져가는 것은 또 불편한 상황이죠 지금. 정국이 말씀하신 난전 구성이 시작합니다. 11시까지만 안 되거든요. 반반 먹으면 당연히 지는 거죠 저그가. 그러니까 11시에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라운드도 옵저버가 오게 되면은 넥서스가 파괴되기 전에 제거가 가능하고요. 근데 결국 고정 선수도 수비적으로만 가게 되면은 고속현 선수의 어떤 그 저그의 기동성이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센터를 완벽하게 장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단계에서 리버를 좀 지상 병력과 합류를 해서 이 라인을 좀 뚫어낼 필요성이 있어요. 아래 러커밭 위는 캐논밭. 이게 장난 아닌데요. 네. 거기다가 드랍 대비해서 커세오도 이미 배치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그가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지 이 지역을 디파일러의 다크섬을 제일 무력화하는 것들은 잔뜩 사이닉스톤 리버 본진 들어서 네 병력들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어디를 바로 본진입니까? 게이트에 본진입니까? 이게 통하면 지금 이거 사실상 고속현의 승부수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리버 와야 되고 하이템플러도 와야 되는데 지금 게이트웨이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여기는 쌈병정 많았어요. 저글링이랑 리버 일벌았습니다. 이 병정에 피해 많이 먹으면 안돼. 얘는 죽어도 되는 병정이에요. 이래서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수비적을 포지션을 취할 게 아니라 좀 센터 쪽에서 공방 밀고 당기기를 리버를 합류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고속현 선수가 약간 시간을 준 느낌이 있고요. 근데 고속현 선수가 이렇게 드랍 공격하고 나서 다른 쪽으로 양방 공격을 가져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피해는 지금은
6시가 아니라 11시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죠. 네. 다음 달도 있을 겁니다. 일부러 싼 애들만 보냈어요. 일곱째 네. 다 죽으라고요. 지금은 프로토스도 먹을 만큼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는 복구가 가능한 네. 문제예요. 이번이 다 다음 달 11시니까 지금 6시는 좀 무리예요. 6시는 11시로 가야 돼요. 네. 11시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앞마당은 자원다 떨어졌다. 본체 타격 줄만 거 좋거든요. 자원줄 네. 말리면 됩니다. 고석현도요. 하나 끝나고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D로 해야 돼요. 지금 고석현 선수. 네. 계속 몰아붙여야 됩니다. 고석현은 시간을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원 같은 자원 먹고 아 여기서는 기차놀이 하고 있다. 기차놀이 디파일러 앞서서 기차놀이 하면 안 되죠. 본질에 드랍하면서 동시에 한 번 또 가나요? 저리로 가는 것처럼 보면서 본질 싹 밀어버리겠다는 겁니까? 거세어의 중간 조격을 이게 지금 본진하면서 이제 11시는 예, 지상병으로 올라가겠다는 지금 네 동시타격 예, 이중 공격이에요 지금 고석현 선수. 네 본진은 떨구고 그리고 11시는 예, 걸어서 만약에 이 의도 자체가 수비대 내려오면 예, 이 의도 자체가 통하면서 11시를 무력화시키면 이격이 고석현을 잡는 겁니다. 네, 거세어도 오라 이거예요. 거세어 오라 이거예요. 자 이쪽 지역에서 싸워주면서 동시에 중요한 11시거든요. 자 플래그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11시를 밀어야지 고석현이 계속 경기를 리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 11시가 빨리 좀 움직이니까 어택 당기는 내려야 되는데 거기 캐런밖에 없어요. 캐런밖에 아 11시를 못 밀면은 결국에는 아니요 리버 두 개하고요. 네 결국에는 자원 싸움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도자욱이 잡는 그림이에요. 이건요 11시를 밀었으면 상대편 9시는 금방 네. 떨어지거든요. 6시를 먹어봤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도적 선수 흘러가면 안 돼요. 그나마 자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긴 한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럴 때 본인도 셔틀 견제를 하든가 본인도 난전을 유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지키기만 하면 고석현 선수가 계속 휘두르거든요. 자 러커로 길만큼 11시 밀면 도적 자원줄 큰일 나요. 그렇죠. 지금 도적 선수 위기예요. 지금 입구 쪽에 러커 이라인 이날보다도 이 11시 쪽에 그 수비 갈피는 11시 밀리면 막혔기 때문에 11시 밀리면 도제옥의 자원도 이제는 한계 다루는 거예요. 다크덤 없습니까? 다크덤 없이 가나요?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그냥 러커로 피해가 좀 많아요. 아래쪽에 왜냐면 결국 추가 생성 속도는 저거 빠를 수밖에 네. 없겠다. 여기 밀리면 끝입니다. 도제옥으로 결국 밀었죠. 네. 자 밀면서 다음 아웃지는 여기 밀면 아웃지 밀기는 더 쉬워져. 중간에 끌어놨거든. 지상병들이 주머니 안 됩니다. 끌어놨잖아요. 러커 밭으로 견제가 아쉽네요. 여기 견제가 도제옥 네, 아래쪽에서 저글링 히드라가 네, 싼 유닛들이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고급 유닛들로는 네, 막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자 다음 타 자 묶어놓고 아웃지 밀기 네. 아니 지금 반응 속도 고속도 굉장히 좋아요. 결국 11시를 밀어내는 성과 자체는 이제는 완벽히 고석현 선수의 쪽으로 넘어왔다 볼 수가 네. 있는 겁니다. 이제는 9시는 뭐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에요. 자원적으로 다 끊겼거든요. 8시는 먹으라 이거예요. 8시는 먹으라 이거예요. 먹어 상관없어요. 본인은 그냥 둘러싸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 고석현 선수는 방금 전에 그 양방키시기 아, 7시 쪽에 치고 야. 11시 쪽에 치고 아, 그 공격이 상당히 네.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정말 다 이겼다라는 느낌이 센터 쪽에 처리를 피기게 되면서 예, 고석현 선수는 이게 승리의 일종의 세레머니 같은 거거든요. 이게 피해 능선이 그런데 중앙 쪽에 해처리가 펴지면 정말 작전 동원하기 쉽거든요. 저긴 자원줄 겸 전진 공격 기지가 되는 거예요. 도저옥도 여기서 리버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요. 네, 리버 없이 단순 질러 저 위에 스톱 천지 스톱 나와야 되는데요. 11시도 결국 고석현 선수의 땅이 돼버렸고 아 도저옥 선수가 2시 쪽을 딱 타격하고 6시 들어가는 멀티 이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 너무 수비 모드로 돌아선 게 좀 아쉽습니다. 와, 산소으로 지지는 것보다 대이상으로 러커 숫자가 더 추가되네요. 네. 네. 만화 쌓이는 숫자보다 러커 생산 속도가 빨라요. 그럼요. 이거는 시나리오가 토스가 딱 말라 죽는 시나리오입니다. 고적에서 6시 쪽에 있는 리버까지 좀 동원을 해서 한 6리버, 5리버, 6리버 정도, 6리버까지 해서 승부수로 좀 띄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네. 한타 승부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줄이 그렇죠. 없거든요. 아니 악한 숫자라든지 하이테플러 숫자라든지 리버 숫자로 봐서는 한방 타이밍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힘의 집중력이 필요한 도제옥이에요 네. 지금은요. 아 여기서 이렇게 따라주기만 하면 따라주기만 안 돼요. 어차피 한방이거든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는 무한의 처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병력을 통해서 어택 당 모드로 고석현 선수가 깔끔하게 지금 예, 1대0의 세트 스코어를 1대1로 지금 맞춰줄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이제 다크섬 치면서 한번 들어갈 수 있다. 고득현 스타일로요. 굳이 9시에 뭐 먹을 것도 없는 그 자원제 뺏는 것보다 정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밌거든요. 왜냐면 아니,
네, 도적 선수에게 안타까운 건 아, 해처리 위해서였어. 커세어가 이미 최고권 장악하고 했을 때 이거 이런 플레이가 진작에 나왔었고 6시 쪽에 리버를 그냥 썩혀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네. 지금 이거 구급병력이에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시 공격 억제력은 끝났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격 억제가 중요한 건 나가서 뚫어야죠 지금요. 지금은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나가서 뚫어야죠. 도적 선수가 지금 견제할 때가 아닙니다. 예, 여섯 쪽에 있는 리버까지 끌어모아서 앞으로 채취할 자원이 도적 선수는 여섯 쪽 한 군데인 반면에 고수가 선수는 지금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서 뭐 드론 잡고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가서 해처리를 그냥 파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건 뭐 네, 고속현 선수는 아 이거 자원이 지금 워낙 잘 들어가고 있어서 네. 맵에 3분의 2 먹고 3분의 2 먹고 있어요. 6시 뭐가 다 안 돼요. 그 도적은요. 병력이 너무 많네요. 예, 네. 이건 무한스톰이 아니라 6시 자원도 이제 곧 있으면 뭐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유닛을 뽑아내는데 지금 한계가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핏대 올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고속현 입장에서는 아무 긴장이 없어요. 이런 편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디파일러의 플래그까지 좀 동원이 된다면은 확실히 효과를 좀 발휘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디파일러가 부대 단위로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디파일러가 플래그가 좀 써주면은 굉장히 그 롤코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거 들어가면서 앞마당에 지지 나오기 전에 보란듯이 해처리까지 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해처리 앞에도 지금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디파일러 많이 뽑아놨으면 이거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고덕현이 또 들어가기는 약간 좀 부담이죠. 워낙 하이 템플러도 많고 리버도 많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한 방이에요 도재욱은. 빅브레 빅브레죠. 프라잉 그 뒷판을 가면 빅브리면 됩니다. 천천히 전진하고 네, 결국에는 센터의 처리를 파괴를 시키면서 동시에 남아 있는 프로브로 센터 쪽 미네랄에 좀 릴레이를 시키는 그런 상황을 도재욱 선수는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 예 드래곤을 갖출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아 뒷판을 움직이네요. 뒷판을 가도. 너무 플레이가 완전 플레이가 플레이가 열광 나고 있다. 플레이가 열광 나. 예, 장난이네요 네. 진짜. 정말. 아 플레이가 다 먹었습니다. 저 비싼 아 한 방 더 비싼 금리버의 네,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 분위기네요 네. 이거. 저 금리버가 구리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금이 구리로 바뀝니다 저게요. 아 온통 빨간 세상이에요 네. 지금요. 예 네, 이렇게 충분히 빼놓고. 실드밖에 없죠. 뭐 없어요 이제 없어요. 네. 일단 리버를 최대한 호위하는 진원들과 아칸들이 리버로 호위하는 쪽으로 갖춰야 되고요. 아 축축검 드림이 다 터져요 네. 지금 리버가. 플래그가 너무 아프네요. 자 이제 막타 칠 유닛들이 나오겠죠 뒤쪽에. 아 퀸까지 그냥 인스네어를 쓰겠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브루들링? 아 페로사이트. 네, 그냥 시야 밝혀놓고. 네 모레도 아 막타 칠 애들 여기 많이 있네요. 아. 언제 가서 장렬히 전사할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신 너무 많네요. 고수선 선수가요. 이제 더 플레이그 더 뿌릴 필요도 없어. 아 어제 정명은 더 플레이그 많이 받고 치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늘 SK텔레콤 플레이그 네. 이 빨간색 때문에 아주 난리 나네요. 동일한 유닛 대규모 상대로 플레이그를 이렇게까지 자주 쓴 경기도 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이건 무슨 아, 디파일러 네, 무신 마냥 지금 다 찍혀 있습니다 지금. 네, 디파일러 10개 나온 경우 거의 못 봤어요. 네, 고속천에 무한의 처리해서 택상 모드 나왔습니다. 유닛 네. 그냥 다 움직이고 있어요. 저거 유닛의 물결입니다. 이거 그냥 나중에 순식간에 쭉쭉 건들면 네. 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버들이. 아주 그냥 고속천 입장에서 4명도 죽었지만 좋아요. 계속 뽑을 수 있거든요. 뽑아서 이쪽으로 어택당만 하면 알아서 정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깊은 정리는 이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역전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추가 병력이 끊겼어요. 도적 선수는요. 자본줄이 쎄 나오죠. 추가 병력이요. 아 막다치는 과연 뭐 다 나오네요. 빨강 파랑 빨들었죠. 파란 거 부진의 색깔로 지금 데미지 다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형점은 경기 마무리되겠습니다. 아 도재혁 두심일 때까지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무한 확장으로 상대편에 난전에 그냥 무릎 꿇었어요. 네 토스가 멀티가 들어가고 자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약점이 생기는 게 바로 저그의 난전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도재혁 선수에게 보다 더 아쉬운 겁니다 이번 경기가. 네. 저 네, 뭐 컨셉이 나빴다라는 생각보다는 절반 싸움을 만약에 생각을 했으면은 예, 혹시 6시 쪽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11시 쪽도 다수의 캐논을 좀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 아 근데 고덕현이
2차, 1차, 3차에 걸친 견제가 결국 도재욱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쫓아도 안 가죠? 거기 뭐 먹을 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미 아홉 쪽에 미네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홉 쪽 네. 필요도 없고. 자, 이제는 뭐 고속현 선수가 예, 네, 그냥 뭐 울트라를 뽑아가지고 뭐 경기를 마무리 지어도 되고요. 예, 네,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너무 즐기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지, 아, 힘 빠졌죠. 아, 도재혁 가다가 최선을 다해 버텼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커세어 운영이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죠. 지상군 운영과 더불어서 커세어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